근데 두 분 중에 솔직하게 내가 더 여성들에게 어필한다. 두 분 중에. 나처럼 곱상한 얼굴이 어필한다. 아니면 나처럼 강인한 이런 남자다움이 어필한다. 솔직하게. 예. 뭐, 그럼. 우리 젊은 세대들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강인 씨가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왜요? 반대로 그렇습니다. 전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많고. 아니, 물론 팬분들이니까 다 좋지만, 아무래도 좀, 이왕이면 다홍치 마라고. 근데 정말 여성분들이 좋아하세요. 이 짙은 눈썹도 그렇고, 강하게 생겼으면서도 이 눈이 한번 웃어주세요. 여기서 이 웃음이 여성분들 모성애를 그렇게 잘한다고. 우리 속상 커플 같은. 네. 오, 자세 보니까 잘생긴다. 아우 정말. 아니, 매력 있어, 되게 매력 있어. 아니 이게 대놓고 잘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면 볼수록 이렇게 잘생김이 느껴지는. 아니 저는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멍치시네. 아 정말. 근데 강희 씨 살 좀 조금 올랐죠. 네. 그러니까 막 계속 슈퍼주니어 열심히 해서 활동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다가 이제 좀. 라디오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많이 하다 보니까 무대보다 좀 이제 좀 쇼 중심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나른해져서 네, 살이 좀 올랐어요. 연기자 원래 이제 강인 씨가 꿈이 연기자잖아. 연기자 하는 게 꿈인데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다 이제 해볼 겁니다. 어떻게 예. 친해요? 아, 네, 강인 씨 친해요. 사실 예. 이영자 누나는 저한테 갈 길을 많이 알려줘요. 갈 길 아니 언제 시간 됐어? 자기 갈 길도 모르는. 아니 진짜로 프로그램에서 딱 뭐 방송에서 딱 처음 뵀는데.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한 게 얘기를 대화를 예. 나눴는데 직접거렸구나. 제가 이렇게 항상 진짜로 TV로만 뵙다가 실제로 뵈서 너무 이렇게 평상시 때 생활하시는 거 보고 되게 놀랬었거든요. 아 너무 솔직한 분이시다라고 놀랬었는데 저한테 너무 현실적인 길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연기자가 올해가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근데 강인이가 진짜 연기자로 처음 오디션 봤을 때도 연기로 봤었고 저보다도 더 연기 연습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항상 연기를 하고 있어요. 무대 위에서나 어디서나 팬들한테나 정말 지금도 연기야? 네, 정말 연기를 잘하세요. 어떤 연기 도전하고 싶어요? 본인의 맞는 연기가 어떤 연기라고 생각해요? 좀 사이코? 아 그건 이미 됐어요.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엉뚱한 연기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좀 평범하지 않은 연기. 정말 남자가 진지하게 희철 씨한테 다가온 남자 있었어요? 독한 거라고 한 거예요? 어, 어. 그때 연예인 중에. 독하지? 독하지? 아, 솔직히. 없었어요. 저는 연예인분들 많이 안 만나가지고요. 응. 그럼 멤버 중에? 멤버 중에야 뭐 시원 씨나. 시원 씨가? 시원 씨가, 아니, 그러니까 남자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워낙 좋아하는 사람도 애정 표현을 그렇게 스킨십을 자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희 씨도 가끔 만지죠. 어디? 시원인가요? 우리 멤버 시원이 있잖아. 아, 시원 씨가요. 그 한일 합작영화 묵공에 출연했던 그 시원 씨가요. 왜냐면 꼭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갖고 그 영화배우 슈퍼주니어 멤버 그 한중이 합작영화 묵공에 출연했던 그 시원 씨가요. 굉장히 이렇게 스킨십을 너무 좋아요. 남자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 여자한테도 아, 여자한테는 스킨십을 못해요. 여자한테는 못해요. 근데 남자한테 형 왔어 오래간만에 그 해외 시원 씨 중국에서 촬영 오래해서 오래간만에 왔는데, 형 왔어요 이게 보고 싶어서 이게 아니라 형 왔어요 막 끌어안고 막 볼 비비고 그 너무 처음에는 진짜. 아 얘가 좀 이런 표현을 잘하는 애고 했는데 애정 결핍증이에요. 네. 애정 결핍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이제는 뭐 만나기만 하면 그러니까 귀찮아요. 와 시원 씨 아시죠? 너무 잘생긴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좀 쌀쌀맞을 줄 알았는데. 그 비형이에요. 그렇게 스킨십을 네. 잘해요? 그 너무 좋아서 한 번은 막 때렸거든요. 하지 말라고. 예. 네. 그랬더니,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 그럼. 비형. 아, 이거 그냥 농담 하면서 하는 건데 막 때렸더니, 형, 너 때리죠. 아, 그냥. 아니, 있네요. 아, 네. 유머가 있으니까. 네, 그냥 우리끼리 그러고 노니까. 아, 저는 그러고 안 놀아요, 그렇지. 저 이제 스케줄 많아서 같이 못 오는데. 근데 강희 씨는 제가 라디오 DJ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이 저한테 말을 못 거세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섭게 생겼대요. 가만히 있으면은 화난 사람 같고 그리고 저도 또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그렇겠구나. 근데 우리한테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희철 씨가. 그러니까 화장 누님이랑 이렇게 영자 누님이랑 원희 누님이랑 약간 이모뻘 되니까. 맞아.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편하게 하고 또 또래 앞에서는 이렇게 또 이미지 관리를 하는군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저는 화난 사람 같대요. 그리고 저는 웃어도 눈이 안 웃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웃는 것 같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거울 보면서 표정 연습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뭐 시키거나 아니면 여성분들 만나면은 뭐 웃으라고 그럴 때는 원래는
이렇게 웃었는데 요새는 이제 녹이려고 네, 한번 해보는 거죠. 외가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여자들이 되게 잘생기고 예쁜 남자한테 부담스러워해. 그래서 뭐 어떻게 선망의 대상 연애는 희철이랑 결혼은 강인이랑 한다 또? 편해 보이잖아. 아, 뭐 개인적인 그런 아니, 생각을 말고요. 그게 맞을 수. 아 진짜요 진짜로. 아니, 그러면 지금 네. 여성분이 연애는 저까지 끝내고 네. 결혼할 때는 강인이한테 다. 그렇죠 그렇죠. 잠깐만 재미 다 보고 저한테 온다고? 제일 길게 여자를 사귀어 본 지가 몇 년이에요? 3년. 3년? 네. 우와. 오래 사귀었다. 네, 지금 강인 씨도 정말 전형적인 아이돌 연예인의 얼굴이죠. 굉장히 부담되죠, 여자들이. 아니죠, 저는 아이돌의 얼굴이 아니에요. 저는 이미 모든 것 자체가 아이돌이 아니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삼생연이 나온 것 같고. 아, 근데 사실 저희는 저희 둘이 여기 오게 된 이유를 알아요. 왜? 그럼 저희 멤버들이 여기 앉아서 다른 거 아이돌 그룹 가수들이 여기 앉아서 이쁜 척하고 질문하면 매니저 형 눈치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정말 아이돌처럼 해볼까요? 저 여자친구 있어요. 바로 팬 여러분들. 아, 솔직히 하나도. 솔직히 채널 돌릴 것 같죠? 강인 씨, 아까 해던 질문인데요. 네.